안녕하십니까. 오피닉스 기술 지원팀 김진암 사원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소개해드릴 제품은 리모트 아이오 아리오입니다. 기존 영상과는 다르게 이번 영상은 제가 직접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컨텐츠 기획하려고 하니 오토닉스 유튜브 채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리모트 아이오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모트 아이오 제품은 멀리 떨어져 있는 센서나 액추에이터의 데이터를 수집하거나 제어하는 장치입니다. 자, 다음 화면의 인포그래픽을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시스템에서는 제어부에서 센서까지 직접 연결되기 때문에 시스템이 커질 경우 배선이 길어지게 됩니다. 배선이 길어지게 되면 케이블에 대한 비용이 증가하며 유지 보수가 어렵고 노이즈에 취약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이 리모트 아이오 제품을 적용을 하면 통신선으로 대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케이블에 대한 비용 절감 및 설치에 대한 공수가 절감이 가능하고 별도의 노이즈 대책을 마련할 수가 있습니다. 제품 개발 컨셉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리오는 크게 두 가지를 중점 사항으로 개발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유연한 현장 적용입니다. 기존 ARM과 ARD 시리즈의 경우 단일 모듈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만 아리오 시리즈의 경우 커플러, 모듈 형태의 분리형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모듈의 경우 아날로그 디지털 입출력 신호를 제어하는 역할을 하며 커플러의 경우 뒷단의 모듈에 대한 정보를 읽어 상위 기기와 통신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구조상의 장점으로 사용하는 통신 프로토콜이 바뀌시게 되면 커플러만 교체를 하면 되며 사용하는 I/O 구성이 바뀌게 되면 모듈만 교체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유지보수의 편리입니다. 특정 모듈이 고장나더라도 다른 모듈에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해당 모듈만 교체를 하시면 됩니다. 또 모듈도 베이스, 바디, 터미널의 분리형 구조로 되어 있어 바디 부분만 분리하여 교체하거나 터미널 부분만 분리하여 교체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이 교체 과정을 시스템 중단 없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이를 핫스왑 기능이라고 하며 신속한 유지 보수를 가능하게 설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품 장점 소개 및 간단한 시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장점은 다양한 산업용 필드 네트워크를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현장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상위 8종의 프로토콜을 기준으로 개발하였으며 각 필드 네트워크 협회 인증을 획득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이지 커넥트 기능입니다. 케이블을 결선 시 제품 규격에 맞게 제작된 케이블을 밀어 넣는 방식으로 간단하게 결선이 가능합니다. 또 아리오는 기존 방식과 달리 판 스프링 방식을 채용하여 진동 상황에서도 케이블이 잘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단자를 자세히 보시면 두 개의 구멍으로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래의 구멍은 실제 케이블을 접속하는 단자이고 위에 있는 구멍은 검침홀이라고 합니다. 검침홀은 유지보수 상황에서 테스트를 하거나 케이블 접속을 해제하기 위한 기능을 수행합니다. 마지막으로 전용 소프트웨어 DAQ 마스터를 통하여 설정과 모니터링을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제품 구매 전에 시뮬레이션 기능을 통해 어떻게 아리오를 구성해야 되는지 확인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매뉴얼을 참고하지 않아도 통신 매핑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 DAQ 마스터 접속 시에는 커플러의 컨피그 단자를 통해 접속하기 때문에 상위 기기와 통신하는 중에도 DAQ 마스터를 통해 모니터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직접 제품을 연결하여 아리오를 DAQ 마스터를 통해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리오에 전원을 공급한 후 케이블을 연결시키고 DAQ 마스터를 실행합니다. 지원 디바이스 리스트를 클릭합니다. 제조사를 오토닉스로 선택 후 아리오를 더블 클릭합니다. 아리오에 전원이 켜져 있고 케이블이 연결된 상태에서 스캔을 클릭하면 아리오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커플러의 설정을 확인하기 위해 연결을 클릭합니다. 연결을 클릭한 후 커플러를 클릭하면 커플러의 통신 설정을 확인 및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이를 나중에 연결한 상위 기기에 맞추어 설정하시면 됩니다. 또 연결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출력 모듈의 값을 강제로 쓸 수 있습니다. 아날로그 전압 출력 모델의 경우 마이너스 10V에서 10V를 출력할 수 있으며 전류 출력 모듈의 경우 0에서 20mA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10진수로 1만이라고 입력하면 이는 10V를 의미하며 마이너스 1만이라고 입력하면 마이너스 10V를 의미합니다. 디지털 출력 모듈의 경우 각 채널을 온오프 할 수 있으며 부등호 체크박스를 클릭하면 전체 선택, 전체 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 주소 맵을 클릭하면 실제 상위 기기와 연결할 경우 사용해야 하는 주소값이 확인이 가능합니다. 저장을 클릭하면 해당 내용을 CSV 파일 형태로 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실행 버튼을 누르면 연결된 모듈의 값을 모니터링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아리오에 대한 소개 및 시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상위 기기와 아리오를 연결하는 컨텐츠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에 대한 피드백 및 영상 제작 요청은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채널 구독 및 알람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